네,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은 시장을 업앤다운 어느 쪽으로 보고 있을까요? 자, 먼저 이성훈 과장 업, 윤정식 부장 업, 이재규 대표 업, 이상경 팀장 중립, 김태성 팀장도 업입니다. 최근 시장에 대해서 상승 쪽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이성훈 과장은 IT와 유통주, 윤정식 부장 IT와 소비 섹터 두 분이 비슷하네요. 이재규 대표 반도체와 2차전지, 이상경 팀장은 여전히 원전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팀장은 SK하이닉스에 주목하고 있다고 콕 집어주셨네요. 자, 이 가운데에서 KTB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훈 과장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200선에 안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우선 뭐 박스권 탈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향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어떤 뭐 다른 이벤트 부분이 지금 주가가 약간 좀 내성이 생긴 가운데 이 실적 추정이 상향만 된다고 한다면 무리 없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랠리가 이어지고 이 부분은 뭐 시장의 박스권의 탈피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우려됐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으로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급격한 부분은 좀 막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어떤 중앙은행 쪽에서의 금리 인상 압박은 제한될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 순매수 랠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러면서 박스권의 탈피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윤정식 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보고 계시다가 최근에 시장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계셔서 눈에 띄었습니다. 여전히 그러신지 1분기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더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시장 드라마틱하게 뭐 올라가는 부분들은 적지만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4월 1일부터 본다라면은 4월 9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뭐 그만큼 국내 증시 좋은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지금 뭐 10일이 넘는 지금 4월 1일부터 16일까지 하면은 12거래일이죠. 10월의 2거래일 중에 11거래일이 상승을 했는데요. 뭐 그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수 상승의 폭 자체는 11거래일 올랐는데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는 일수를 본다라면 굉장히 좀 좋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 지금 외국인들은 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비중이 연초 대비해서 현저히 좀 떨어진 가운데 이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의 균형을 어느 정도 좀 맞춰주고 있고 그중에서 외국인이 조금 더 앞서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를 외국인의 매수가 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지표보다는 실적을 보고 사고 있고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뭐 훨씬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 분 모두 외국인 투자자들의 추가 매수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도 긍정적이고요. 이성훈 과장님, IT와 유통주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역시 뭐 외국인들의 매수 랠리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뭐 타겟이 되는지 IT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을 지금 다시 한번 가져야 될 때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2분기 뭐 서버드램 평균 판매 가격 다 같은 경우에도 ASP가 작년 대비 20% 이상 올라갈 것이라는 좀 평가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떤 그 파운드리 쪽에서의 투자 부분은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인텔이나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전방 어떤 최대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데이터 센터나 여러 가지 설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뷰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와
부분은 이 평균 판매 가격으로 이어지면서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뭐 이제 유통주입니다. 항상 이 코로나에 대한 진정세가 됐을 때 수혜를 받는 부분이 여행 그리고 이 유통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안에서 이제 이마트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이나 여러 가지 뭐 온라인 침투율을 봤을 때도 이 늘어가는 과정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객수에 대한 확보 전략 그리고 네이버와의 어떤 전력 방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통제 안에서는 이마트에 대한 관심, 이마트 종목을 오늘 추천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마트 대표 IT와 대표 유통주를 꼽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성호 과장님. 자, 윤정식 부장께서도 공교롭게도 두 분의 시장을 보는 뷰와 또 관심주 또한 섹터가 일치하는 게 상당히 눈에 띕니다. 부장님은 어떤 관심주를 갖고 계시는지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IT 쪽에 있어서는 좀 전에 이성호 과장이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는 조금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실적 워낙 좋고요. 반도체 쇼티지 계속 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히 사실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만약에 두 종목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한다면은 둘 다 좋게 보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SK 하이닉스 그 부분도 수혜를 추가적으로 입을 수 있고 이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이유는 반도체, 뭐 휴대폰, 가전 중에서 특히 반도체입니다. 하이닉스포트는 반도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이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소비 섹터 본다라면은 이 크게 보면은 이 백화점과 화장품 쪽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중에서는 현대백화점, 이 더현대서울 적자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실적 개선이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백화점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쪽에 있어서 현대백화점 그리고 화장품 중에 있어서는 뭐 대장주죠. 뭐 아모레퍼시피 계속 좋게 본다라면 지금 화장품주들 중에서 중국 실적 기대하면서 지금 실적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실적이 뭐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은 화장품주들까지 좀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중국이 5월 달에 노동절 연휴에 들어가서 2억 명이 이동을 하면 또 여기에 따른 소비 수혜주 또한 우리 시장에서 부각이 되겠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